이러한 한옥은요 자가 진단 시스템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요 신호를 보내요. 네. 지금 뭐예요? 지금 뭐예요? 소리 자라. 알았어? 뿌리 난 것 같아요. 네, 기와에 막 뿌리 난 것처럼 보이죠. 저건 이제 와송이라고 하는데요. 뭐 한약재로도 쓰이죠. 네, 암을 치료하는 한약재로도 쓰이긴 하는데요. 보통 기와 위에 식물들이 자랄 때 기와의 틈새가 벌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회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흰색 벽인데요, 한옥에서 볼 수 있는 흰색 벽인데 이게 갈라짐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 나무 기둥이 조금만 기울어져도 또 그 나무 기둥 안에서요 벌레가 갉아먹어도 그 갈라짐이 표현이 돼요. 그러면은 어디가 벌레를 먹었구나 잘 보는 거예요. 어디 구멍이 뚫려 있구나 그 구멍을 보고 거기다가 약을 뿌리시던가 혹은 거기를 파내시고 거기에 맞게 나무를 다시 끼워 넣으시면 또 소나무끼리 송진이 나와서 하나의 나무로 붙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굉장히 친환경적인 집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를 하나 네, 소개시켜 드릴까 하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네, 김준수 님의 꽃이라는 시인데요. 네, 김상중 씨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어떨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사는 곳이 어디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분들은 뭐 저 영등포 살고 있습니다. 혹은 뭐 안국역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지하철역이나 혹은 동네가 자신을 대변하죠. 근데 예전 분들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자신의 살고 있는 집의 이름인 당호를 말씀하셨다고 해요. 네. 이 당호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또는 내가 살면서 이루고 싶은 인생의 화두 같은 것을 담아서 집의 이름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신사임당의 사임당도 당호인데요. 사는 스승으로 삼겠다. 그리고 임은 주나라의 굉장히 유명한 현모양처였던 태임을 본받아 살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임당은 본인의 취향을 절대 게을리하지 않았고요. 당호처럼 살면서 자신은 최고의 여류화가가 되었고 자신의 자녀인 율곡 이인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학자로 키워낼 수가 있었던 거죠. 저는 청송제라는 이름의 한옥에 살고 있는데요. 그 청송제라는 이름을 매일 보면서 아, 나도 정말 푸른 소나무처럼 변치 않고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디자이너의 시대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김상중 씨는 지금 사는 집에 이름을 붙이신다면 어떤 이름을 붙이고 싶으신가요? 인휴가. 아, 네.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집. 네. 그 인휴가라고 짓고 싶네요. 아, 너무 좋은 이름입니다. 저는 숙면당이요. 숙면당이요? 네. 네. 사람이 아무 걱정 없이 잘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됐으면 해서 이렇게 짓고 싶네요. 네. 저는 사랑이 넘치는 집. 애궁. 네, 그렇지만 이제 또 지금 있는 집이 또 네. 2년 뒤에는 헤어져야 될 집이어가지고 또 약간 또 쉽게 지으자면 스치듯 안녕? 그런 느낌. 네. 네. 저는 모든 분들이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집에 한번 이름을 붙여보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집에 이름을 붙인다는 거는요. 집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삶의 수영처로 삼고 싶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름을 불러줬을 때
정말 꽃이 돼서 다가온 것처럼 이름을 붙이는 순간 집은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변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놓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강연은 한국의 것을 무조건 찬양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모두 다 같이 손잡고 한옥으로 이사가자는 얘기는 예, 더더욱 아닙니다. 네, 하지만 선조들의 지혜나 한옥에 사는 즐거움이요. 여러분들의 삶의 즐거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 즐거움이 전통문화에 대한 더 큰 사랑과 이해에 대한 시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도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전통 문화를 공부하고요. 그것을 알릴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